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목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.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물가가 뛰다 보니 외식 한번 하자는 말도 조심스러울 지경입니다. 첫 소식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지난해 2,000원대에 팔리던 식용유가 최저 3,000원대로 올랐습니다. 1년 사이 20% 넘게 오른 겁니다. 수입산 소고기도 한 팩당 2~3만 원짜리가 즐비합니다. 역시 지난해보다 28%나 오른 가격입니다.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서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해졌습니다. 구입하는데 조금 자제하죠.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살 것만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뭐 많은 시간 할애 안 합니다.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식재료를 더 자주 구매할 수밖에 없어 물가 상승률을 실감하게 됩니다. 전부 천 원씩 다 올랐어요. 근데 뭐 장사는 집에 가정집에 삼는 사람은 한 마리만 사면 되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두 마리 세 마리 사면 벌써 거기서 4~5천 원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. 동남 통계청에 따르면 등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0% 오르는 등 석유 공업 제품류가 모두 폭등했습니다. 수입 소고기는 28%, 귤 21%, 닭고기 18%, 보험 서비스료 13%, 치킨 11%, 구내 식당 식사비도 7% 오르는 등 부산 물가가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. 식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외식비도 품목당 1~2천 원씩 뛰고 있습니다. 외식하자는 말도 쉽게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. 더욱 우려되는 건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지난 2020년 1분기 0.3%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들어 2%로 껑충 뛰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계속 올라 지난달에는 3.9%까지 올랐습니다.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등이 모두 오른 데다 동결돼왔던 공공요금마저 이달부터 인상돼 급등한 물가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. 국제 유가하고 뭐 공물가, 원재료가 이게 뭐 다 올랐지 않습니까? 연쇄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기본 생필품과 먹거리 가격 인상은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부터 큰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어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